오늘은 한국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편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편의점은 감기약, 마스크, 볼펜, 건전지, 치약, 칫솔 등 생활용품 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. 이곳은 음료 및 주류 냉장고입니다. 맥주와 소주 음료 등이 있습니다. 이곳이 과자칸입니다. 캔커피가 있고 우유와 커피 등이 있습니다. 이곳은 각종 안주 코너입니다. 컵밥이 있습니다. 각종 아이스크림이 있고 컵밥과 국 종류가 있습니다. 라면 코너에는 여러 종류의 컵라면이 있습니다. 한국의 라면은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좋으니 한국에 오시면 꼭 컵라면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여러 종류의 와인이 있습니다. 여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코너이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한국에는 라면만큼 과자의 종류도 많습니다. 이곳이 도시락과 김밥 코너입니다.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여러 종류의 도시락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 제육볶음 도시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서 작은 컵라면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도시락의 비닐을 벗긴 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3분 정도 돌립니다. 컵라면에 스프를 넣은 후 뜨거운 온수를 붓고 3분 정도 기다립니다. 물이 뜨거우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라면은 중간에 한 번씩 저어서 골고루 익게 해줍니다. 그런 후 밥과 함께 맛있게 먹습니다. 식사를 다 마치면 빈 도시락 용기는 일반 쓰레기통에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버립니다.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은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화면과 같은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 버려야 합니다. 저것이 음식물 쓰레기 용기인데 저것을 발로 밟아 뚜껑을 연 후 그 위에 국물을 버립니다. 그리고 나머지 컵라면 용기도 버립니다. 오늘은 한국의 편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한국에 여행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